네, 여인수 전문가 이 시간에 뭔가 화려하면 일단은 좀 챙기자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좀 해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하락 움직임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전략 세워드립니다. 어떤 쪽을 조금 더 집중해봐야 될지 답을 들어볼게요.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어제도 크게 밀렸는데 오늘도 다소 좀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밀리는 축은 반도체와 전기주 축이고, 네, 오늘 오후장의 분위기는 실은, 소수지만은 간택된 업종은 여러분들 보시면, 시장 보시면 아실 건데, 간택된 업종은 오히려 상승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경기주 축에서 놀래 아니면은, 예, 실적 기반 모멘텀을 보고 투자할래? 이거 지금 시장이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지수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은, 이미 주초반에 제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이유가 조금 제가 변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반도체도 여러분들에게, 예, 본 코너에 제가 애정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반도체 팔아라니까 왜 판다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잘 팔고 다시 좋은 가격에, 예, 다시 살 기회가 있을 거다는 거를 제가, 예,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리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7만원에서 뭐 지금 69,000원 요 전후죠. 요거 위협하는 자리는 위기가 아니고요. 두 번째, 삼성전자와 경기주로 인해가지고, 예, 60일선이 지금 깨고 내려오니까, 이제 기술적인 교본상 60일 깨면 손절매 한다면서, 그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예, 업종을 보시면은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는데, 업종은 다 실적 기반이고 모멘텀 기반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전자가 뭐 한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냈는데, 지금 이제 뭐, 여전히 DRAM 부분은 아직까지는 예, 좀 어둡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HBM 반도체를 이제 하반기 이제, 예, 지금 투자하겠다 하죠. 그래서 실은 오늘 반도체도 HBM 관련주는 아침부터 빨간불은 켜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번 말이에요. 지금 수수 일반이 아니고요. 예, 지금 뭐 이런 거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네, DB하이텍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지금 뭔가 반도체 DRAM이 돌아서야 가는 주식이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SK하이닉스고, 약세는 보이지만은 제가 빠지는 가운데서 나빠 보이지 않고, 네, 7월 중에 한번 찬스를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 네, 참고하죠. 다만 지금 축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아실 거는 이렇게 60일을 깨고 내려오는 장은 외마디 바닥치고 V자로 가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 또 빠지면 주초 좀 저점 확인하고 반등도 줘요. 반등 주는데 지수가 조금 대꼬복고하는 시간 조절을 하고, 조금 시간의 조절 시간이 남은 것뿐이에요. 제가 7월 중순 이후를 중순 이후 넘어가면 지수에 화려함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 뭐 차트 보고 막 뭐 무서워할 것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주요 대표 기업들이 그렇게 체질이 허약한 건 아니니까요. 요거부터 제가 말씀을 딱 드리겠고, 그래서 경기주 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수 경기주나 IT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잖아, 그죠? 네, 지금 뭐 LG전자도 좀 빠졌다 가는 것 같고, LG노텍도 빠지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도 제가 나빠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본다면은 이번 조정은, 네, 뭐 반도체 IT 핵심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장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뚜껑을 열고 보면은 제가 터지는 시세는 챙기는데 오늘 딱 그 세 가지 업종이 이제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지금 2차전지 양극재는 양극재 펀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힘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실전에서도 제가 분할 매도의 대상이다. 95에서 100 가는 사이. 이것도 뭐 제가 정확하게 맞추는 건 아닙니다. 네, 시장을 뭐 예측하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이제 평균타를 주는 거고, 어제 포스코 퓨처에 뭐 이건 너무 적게 갔다. 그래서 우리 실전에서도 보유하고 있고, 실은 오늘 오전 중에 한 번 더 사자 했어요. 수급 보고. 지금 오늘 그 미국의 전기차가 상반기 판매량 집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50% 이상 증가되죠. 내년에 아마 더 크게 증가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너무 지난해까지 확대가 좀 줄어들고 있고, 미국 시장이 지금 확대되는데 내년엔 GM이나 포드 양산량이 더 커지죠. 지난달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 미국발 발주는 포스코 퓨처엠이 IRA 법안과 관계가 없다. 네, 에코프로는 미국으로도 들어가려면 중국과 조인트 벤처가 돼가지고 뭐 캐나다나 유럽 거를 아마 딴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뭐 북미 시장 좋은데, 예, 최고의 수혜주는 뭐 퓨처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40만 넘어가는 거 보자 했는데 결국 넘어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오늘 이 재료와 함께 반도체와 경기주의 대체재로
2차 전지 양극재를 주도합니다. 단 2차 전지도 지금 양극재 핵심들은 올라가는데 다수의 주변 종목군들은 생각보다는 조금밖에 못 갑니다. 네, 요거 구분은 확실히 하지 않는 거죠. 부족한 퓨처엠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저는 더 가져가야 된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포스코 그룹이 좋아요. 포스코, 사실 홀딩스는 제가 이거는 뭐 4분기용으로도 지금 실전에 배치는 안 시켰는데, 일단은 뭐 오늘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리튬 가치 반영돼야 된다고. 네, 올라가는데 지금 실은 그거보다는 퓨처엠, 인터내셔널, 최근에 붙다가 약간 소화 중인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들 뭐 다들 좀 추세가 오늘 뭐 약세장의 대체제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게 오늘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건설기계 쪽도 어제 제가 한 번 더 빼면 찬스 같다는 말씀도 어제 전략 시간에 드린 바가 있는데, 네, 현대건설기계 기준으로 오늘 8만 천 원 딱 주니까 8만 5천 원대로 퉁 튀죠? 네, 실적 대비 조금 변압기는 많이 갔는데 건설기계는 좀 작게 갔어요. 네, 한 번 더 9만 원 돌파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 같고, 네, 오늘 뭐 언급한 대로 오늘 8만 천 원 저점 대응도 했고요. 다음 주 10일부터 15일까지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이 있는데 오늘 뭐 기사가 장중에 나왔었죠. 특히 이제 폴란드에 방문해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과 관련된 뭐 회의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기대치가 치는 개별 종목도 몇 개 움직였을 거예요. 본코너에서는 개별 종목을 이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이라든지 변압기 쪽에 조금 적게 갔던 게 이런 뭐 현대 일렉트로트록 이제 HD 그룹입니다. HD 현대그룹 이런 게 좀 더 갔죠. 네, 이런 게 오늘 좀 시장에 나타났고 실전에서도 지금 제가 좀 상승이 실적 좋은데 부족한 거는 지고 있고 확장된 거는 자동차 부품이고 에코는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리고 근데 제가 실적 대비 지금 엔터주는 실적과 모멘텀 대비 좀 적게 간 것 같고 사전에 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유와 저점에서 그대로 축을 보유하는데 오늘 일단은 뭐 섹터별로 딱딱 소수만 움직입니다. 오늘 장이 불안하니까. 네, 하이브는 지금 오늘 네, 유진스 신곡 앨범이 있고 다음 주는 또 BTS 전국의 솔로 앨범 발매가 있죠. 네, 뭐 중국 이벤트도 있고 이대로 죽을 시세가 아니었는데 뭐 기관들을 나쁘게 보고 막 매도치고 그러던데 현재는 다시 30만 원 제도전 각으로 돌아서는 마디가 있죠. 그래서 엔터주도 그렇고 오늘 뭐 대표주 게임을 가고 일단 제가 실적 좋은 거는 긍정적입니다. 자동차 부품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터졌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에 대응하신 분들을 이번 주에 다 챙겼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챙기니까 또 빠지죠. 네, 시장은 뭐 정확히 단계로는 우리가 못 맞춥니다만은 일단은 반영이 호재가 반영이 되면 쉬어간다는 거예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네, 명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오늘 조선주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오션은 전고점을 넘어옵니다. 삼성전자 힘들어하고 경기 힘든데 올라가는 건 일단은 제가 보기에 수급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전고점을 넘긴다는 건 간택돼서 들어가고 싶다는 뜻이죠. 나머지 지금 뭐 조선주들은 아주 미세 조정 정도만 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약한 고리는 좀 빼고 있는데 지금 실적 기반이 확고한데 반영이 덜 된 고리는 같이 안 빠진다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시장에 나타난 주요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반도체는 올해 뭐 만큼은 제가 HBM 반도체 모멘텀이에요. 다만 HBM 관련주가 너무 안 빠지는 게 다를 뿐이에요. 네, 지금도 다른 거는 다 약세인데 HBM과 관련된 주식은 네, 오늘 뭐 삼성전자 투자한다니까 그래도 기대값들이 남아있죠. 네, 그래서 좀 하반기 축은 그 축이고 이들은 다시 가격 메리트가 또 발생되면 언제든지 거래하되 지금 좀 애매한 자리단 말이에요, 지금. 네,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7월 초순 넘어 이제 중순에 이 조정은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할 건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상승하는 축과 조정 축을 좀 구분해서 나눠지고 지수 축은 네, 지수가 안정감을 찾을 때 비로소 상승하겠죠. 이렇게 좀 구분하는 자리가 현재 주말에 나타난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까지 이 7월 중순 가기 전까지는 조금 더 지수는 좀 조정 가능성이라든지 좀 쉬어갈 만한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다음 주를 염두에 둔 전략 어떤 부분 강조해 주시겠어요? 네. 그거는 뭐 제가 단정은 뭐 이 코너에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오릅니다. 빠집니다. 열어봐야 되는 거고요. 단 제가 2,500포인트 초반 오가지고 뭐 두려워할 게 뭐가 있나요? 요번에 이거 페인트를 주는데 장은 한번 찐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일반이 두려워하는 차트를 깨야 돼요.
이때 한국 투자들 차트에 열광하고 거기에 맞춤 대응하는 사람들에게 혼쭐 한번 내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의 축은 사실 핸디캡이 있는 축이에요. 핸디캡이 뭐냐면 아직까지 실적이 안 되는데 기대값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이벤트로. 이런 것들은 여지없이 빼고 갑니다. 여지없이 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HBM 반도체는 저렇게 견고하고 안 빠지지만은 뭐 단순한 기대감으로 갔던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반도체들은 바로 급락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D램 축에 붙은 반도체 장비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 장이 가니까 이렇게 가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키죠? 조금 핸디캡이 있는 업종군들이 이번에 지수와 연동돼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다만 제가 그런 축을 보였더라도 이제 뭐 다 빼주고 절벽에 한번 떨어졌죠? 떨어지고 나면 이제 딛고 일어설 일이 남았으니까, 예, 혹시 뭐 나는 포인트를 잘못 맞춰서 그 축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용기를 가지고 기다리세요. 저점을 다지고 갈지 바로 갈지 모르는데 일단 제가 2,520에서는 두려운 자리 아니에요. 그런 자리 아니고 다만 이제 대체제들이 아마 주말 주초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업종들이에요. 그 업종 내에서도 움직임이 종목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저는 6만 9천 원대부터 혹시나 6만 9천을 위협하는 자리가 온다. 이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뭐 삼성전자는 그때 이제 사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1만 원을 위협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어제 잠깐 뭐 붙었던 이런 거 크게 안 본다 하죠? 네이버나 지금 빠져있는 셀트리온이나 이런 축은 아직은 바로 가지 못하는 게 왜냐하면 기존 주도주, 좀 2차 전지 쪽에 새로운 대체제가 또 나왔잖아요. 안 올라갔던 게 가죠. 그러려면 저들은 한 방에는 못 갑니다. 저들이 힘이 잃어버렸을 때 하단부의 주가가 지금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어쨌든 하단에 네이버는 뭐 지금 새로운 AI 플랫폼 서비스 때문에 기대치는 남아있는데 혹시나 그런 쪽 보이는 분들은 위를 강하게 이럴 때는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반영이 됐느냐 반영이 안 됐느냐의 게임입니다. 네, 반영이 된 것들은 챙겨주던데 반영이 덜 된 것들은 지고 가서 다시 상승을 노리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지수 변동이 좀 줄어들면서 제가 종목 선택된 종목의 수익률 게임은 벌어질 거다는 거 이까지는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장이어가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선택과 집중은 이어집니다. 연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